땅이에요. 여기 그런 곳 아닙니다. 여기 무서운 곳입니다. 아, 맞습니까, 형님? 정말. 알겠습니다. 우와. 이름? 네, 정남. 직업? 그러니까 모델 출신 배우로 합시다. 네. 어려운 질문 많은데 느낌 어떠십니까? 아, 뭐 자신 있습니다, 저는. 예. 경찰서 가본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 그냥 장난으로 물어본 건데. 아니, 깜짝이야. 아니, 택시 한번 받았어요. 아, 예, 예. 그래서 하천차를 받았어요. 무섭지 않으십니까? 그 당시 때는 무서운 것보다는 그 아버지 같은 연세 그 택시 기사님이 너무 다급하게 택시 강도야, 택시 강도야 하길래 저도 모르게 그냥 차 돌리라 해가지고 쫓아갔어요. 그래서 좋은 일로 갔습니다. 자, 쭉 가보겠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셨군요. 1983년생. 예.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습니다. 딱 좋은 나이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이제 사투리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예. 사투리를 고칠 생각은 안 하는가? 아니면 아니, 서울말도 가능한가? 그럼요. 그럼요. 되죠. 80%는 됩니다. 예. 네. 근데 서울말을 하면 한번 생각하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날 것 느낌 안 나고 한번 생각하고 머리 쓰고 나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근데 연기를 하면 당연히 연기에 그 안 벗어나게 할 수 있죠. 옷 쪽으로는 따라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제가 옷을 좋아해가지고 남자 옷을 따라했고. 사실 몇 학년 때부터 옷을 좀 잘 입은 것 같아요? 이모 집에 산 경험이 있는데 몇 년 살았는데 그때 누나들이 많았어요. 세 명 있었어요. 그 누나들이 맨날 그 꾸미주고 그랬어요. 그게 재밌더라고 그때부터요. 2002년 런웨이에서 이제 데뷔를 했는데요. 본인이 네. 얘기를 했는데 키가 177cm, 예. 모델 치고는 내가 작다. 예. 일반인 치고는 보통이죠. 예. 근데 모델은 평균 키가 185 이상이잖아요. 저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으니까. 아, 처음에는 뭐 오디션 보기 전에 다 떨어졌죠. 프로필 넣으면 키 때문에 따로 보지도 않고. 그게 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키만큼은 다 모델이라 그게 저는 너무 이게 진짜 싫었어요. 네. 그래서 깨버리고 싶었어요. 이 문화는 있잖아요. 그래서 선입견을. 그래, 내가 키 큰 애들 다 잡는다. 그래가지고 나만의 무기가 필요하다. 키 큰 애들 카리스마 만들자. 네. 일단 몸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이거 감정 눈빛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딱 그때 기획 한번 주어진 게 딱 이제 2부가 딱 시작될 때 불이 빡 켜지면 제가 옷을 빡 벗으면서 쫙 걸어요, 이렇게. 그때 환호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때 와 희열이 쫙 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쟤 뭐야 쟤를 된 거예요. 그다음부터 런웨이에서 섭외가 바로 예 그때부터 이제 조금 조금씩 계속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작은 키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어낸 배정남. 그 든든한 무기로 탑 모델이 됩니다.